오늘은 체지방 감소와 7종의 암세포의 효과적인 꾸지뽕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꾸지뽕은 뽕나무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다 해서 이름이 생겼으며 잎은 마치 감나무잎처럼 생겼습니다. 꾸지뽕은 산기슭이나 비탈진 곳 바위 틈에서 종종 찾을 수가 있고 약효가 뛰어나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맛은 달면서 평하거나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간과 위폐 대장에 작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 꾸지뽕은 뭉친 어혈을 잘 풀어내고 풍어로 인해 귀머거리가 됐을 때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잎은 하얀 진액이 새어나오는데 여기에는 마취와 진통작용을 일으키는 모르핀이 아주 소량으로 들어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재생시키는 리보플라빈 성분이 피부 건강 및 노화를 지연시키고 간을 해독시키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꾸지뽕은 칼슘이 뽕잎 성분보다 45배나 많고 우유는 15배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A는 단호박보다 10배에 이르며 당근은 6배나 풍부합니다. 그래서 꾸지뽕은 먼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관절과 뼈에 생긴 염증을 감소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동아대학교 생체막 지질과산화 억제에서 꾸지뽕나무 줄기껍질, 뽕나무 줄기껍질, 꾸지뽕나무잎, 뽕나무잎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생체막은 세포의 겉을 싸고 있는 막을 말하는데 생리활성을 유지시켜 면역력 강화와 피로 개선, 노화 억제, 체지방 감소 등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꾸지뽕 추출물로 지방형성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항산화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켜 지방 함량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꾸지뽕 나무 추출물은 지방 축적 및 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 우수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이어트에는 꾸지뽕 잎을 건조시켜 매일 한 방차로 응용하면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꾸지뽕 잎과 율무를 혼합하였을 때 체지방 감소와 혈청지질 및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배변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명확히 있음을 확인해서 이들 혼합 소재 활용은 체내지질 대사 개선을 위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체지방 감소에는 꾸지뽕 잎과 율무를 가루로 만들어 6:4 비율로 혼합해서 먹으면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꾸지뽕은 암세포 사멸작용이 탁월해 위암과 폐암, 간암, 대장암 등의 7종의 암세포 사멸 실험에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작용 없이 정상 세포에는 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7종 암세포에 대해서는 높은 세포 독성을 보여서 암을 치료 및 예방하는 데 매우 적합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꾸지뽕은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을 손쓸 수 없는 환자들한테 써서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임상시험에서 266명의 암 환자들에게 꾸지뽕나무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71.28%의 치료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식도암 46명, 결장암과 직장암 46명, 분문암 45명으로 대부분 3-4기의 말기암 환자가 91.7%를 차지했습니다. 꾸지뽕을 복용한 후 종양성장이 멈추고 아픈 통증을 가볍게 하였으며 복수를 없애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기암 환자의 저항력을 키우는 효과도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부작용 없이 항암치료에 쓰이는 식물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꾸지뽕 뿌리나 가지 30에서 50g의 물 한 대를 붓고 끓여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면 다시 약불로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3회씩 꾸준히 식사 후에 드시면 몸의 전체적인 상태가 가벼워지고 점점 호전이 되는 것을 새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꾸지뽕은 특별히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성분 함량이 높아 꼭 소량씩 용량을 잘 지켜서 응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화장이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과 설사,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꾸지뽕은 봉잎보다 칼슘 함량이 45배나 많다 보니 뼈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